퇴행성 관절염은 물론 노화가 제일 큰 원인이기는 하지만 네.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에 더 빨리 촉진이 된다거나 악화가 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굉장히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네.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 많이 먹는 음식들을 네.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다 좋아하는 거다. 아니, 한상 차려놨네. 네. 한상 차렸죠. 밥만 있으면 된다. 자, 이게 관절에 좋은 음식도 있고 좋지 않은 음식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관절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고 어떤 게 관절에 나쁜 음식인지 우리가 좀 골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콩자반은 좋아. 콩자반 좋은 사과. 근데 사과하고 콩자반은 괜찮을 것 같고 아 사골국 다 좋은 건데? 자, 사과부터 그러면 공개할게요. 사과는 관절 건강에 좋다. 좋습니다. 아~ 지금이 사과가 제철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영양소도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특히 이제 연골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가 콜라겐이거든요. 네. 근데 이 콜라겐의 파괴를 막을 수 있는 퀘르세틴이 아주 풍부한 식품이에요. 뼈와 관절을 좀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과 좋아. 두 번째는 우리 휴학생도 굉장히 좋아했던 사골국.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골국이 뼈를 구워서 만든 거니까 네. 뼈에 있는 칼슘이 풍부할 거다. 그래서 네. 뼈에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네, 네. 그게 바로 오해라는 거죠. 그렇죠. 아. 보통은 뼈를 고아내니까 칼슘이 아주 풍부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칼슘의 농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뼈에는 칼슘만 있는 게 아니고 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같이 있는데 네. 처음 우려냈을 때는 상대적으로 칼슘의 농도가 높은데 아. 우려내면 우려낼수록 인의 농도가 올라가게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또 인이 많아지면 오히려 뼈 건강에 도움이 되지가 않겠죠. 아, 근데 사골은 두 번째가 제일 맛있는데. 뭐 콩자반은 우리가 다 예상한 것처럼 네. 단백질 되죠. 밭에서 네. 나는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고단백이고 콜라겐의 합성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짜게 드시거나 너무 달게 드시지만 않는다고 하면 성분 자체는 관절에 도움이 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듬전. 칼로리 알고 계세요? 아니요. 알고 싶지 않아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칼로리 얘기하지 않아도 이렇게 기름진 음식이 그럼. 체중 증가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건 알고 네, 계시잖아요. 맞아요. 체중이 찐다는 건 관절에 당연히 나쁜 음식이겠죠. 아, 그러네. 근데 부침개나 전이요. 사실 이 음식 자체도 뭐 도움이 안 되지만 네. 더 위험한 게 있잖아요. 관절염. 더 위험하다고요? 기름 이렇게 얼굴 넣는 거. 전 부칠 때 자세 쪼그리고 앉아서 부치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바닥에 자세가 정말로 중요한 자세. 건데 아, 그러면은 전은 부쳐야 되는데 어떻게 앉아서 부쳐요? 어떻게 알아? 식탁에 신문지를 쫙 깔아놓고 후라이팬 전기 후라이팬 거기다 놓고 거기서 서서 부쳐야지. 서서도 괜찮고 거기에서 앉아서 붙이시는 것도 괜찮죠. 의자에 앉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쪼그려 앉는 자세보다는 의자에 앉는 자세가 더 좋은데 그걸 또 어떻게 앉는 게 바른 자세인지 제대로 네. 배워봐야 되잖아요. 네. 자세하면 또 최자세라고. 최자세. 평소에 어떻게 앉으세요? 자, 이렇게 다리 꼬면 안 되고 실제로 앉을 때는 이 90도보다는 약 한 100도에서 110도 정도가 좋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 조금 밑으로. 살짝 앞으로 이렇게 내는 게 무릎이 너무 딱 90도로 꺾이는 것보다는 살짝 그리고 척추 건강도 생각해야 되니까 등받이에 편하게 뒤로 기댈 수 있는 그래서 허리 너무 꼿꼿이 세우는 것보다 살짝 그거보다 둔각으로 그렇죠. 그리고 느끼기도 제일 편하지 않으세요? 편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높낮이 조절이 안 되면 제일 일반적인 건 발판을 많이 이용을 하죠.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발판 책상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겠다.